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2,030명과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해 빈틈없는 준비로 대회 성공을 이끌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직위는 샤인크루로 명명된 자원봉사자들이 안내, 통역, 문화행사, 수송, 숙박 등 대회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또 강원 2024 홍보대사인 박재민 씨와 배우 이동욱 씨를 명예 자원봉사자로 위촉했습니다.